이번에 나한테 기회를 줄래? 킴 에릭. 자, 이 사람 보자. 어, 씨. 약간 미고스. 어, 내가 얘기를 해볼게. 저렇게 여유롭게 랩을 하려면 진짜 여자친구랑 존나 편하게 운전하는 거 있지. 운전할 때 여자친구가 뭐 어깨에 기댄다든지 진짜로 존나 편하게 그냥 여자친구 무릎에 누워있는다든지 저런 약간 그런 무드로 랩을 해야 돼. 진짜로 내가 얘랑 존나 편하다 그런 무드로 랩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여유 있는 척 하는데 호흡이 딸리는 게 보이지? 우리가 만든 건 뷰티풀 둘이서 뿌리 좀 난다는 우리의 케미스트리 하다가 어느새 보니까 성공이 오니까 올라가 당연한 way up. 여유 있는 척 하는데 호흡이 딸리는 게 보여. 여유 있는데 호흡이 거죠? 딸리지 않는 랩은 어떤 거냐면 내가 니네한테 보여줄게. 진짜로 씨X 이게 뭐 5년 전이지만 니네 미고스가 프리스타일 하는 거 봐봐. 봤지? 개쩐다. 이게 여유 있는 랩이지. 그걸 느리게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랩이 느리게 되는 게 아니야. 이게 느껴져야 돼. 여유란 이런 거야. 여유롭게 랩한다는 건 이런 거야. 알았어? 잠깐만. 이번에 나한테 기회를 줄래? 정말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될까? 다시는 못 듣습니다.